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 my knees. No stranger to pain. It's never ending. 이곳의 이야기들을 많이 가미를 하고 또 섞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곳을 배경으로 한 실화 소설 같은 착각 속에 소설을 읽기도 하고 그걸 찾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대한 소설로서 읽으시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당신 사는 사람들의 어떤 편이나 모습들에 대해서 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이런 시상 사진 모습들이 보시죠? 보이시죠? 이게 단 한 편 소설, 열 권의 장편 소설인 그러니까 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홍불의 어떤 것에 의한 이런 상들을 수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불이라는 게 이 남원 전라북도 남원 지역의 어떤 소속적인 향토적인 그런 문화라든가 언어 생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벨상의 얘기가 됐다는 정도는 이 작품의 어떤 큰 진가나 가치를 얘기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 홍불 속에 나오는 10개의 우리의 전통화를 품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작은 인형들은 디오라마식 전통화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작품 속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런 음향으로 해서 다 나레이션으로 들어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장면을 여기에서 다 책에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다 읊어주죠. 여기는 10개의 장면이 있어요. 여기가 소설 첫 장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주인공 강모, 15살 강모와 18살 신부가 결혼하는 첫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홀레하는 장면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면서 설레고 기대하고 흥분하시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강모는 이게 자기를 옮겨내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 결혼의 전혀 혼례에 아무 감을 느끼지 못한 채 결혼 첫날부터 신부를 사모한 데 쓴 채로 그대로 딱 감을 세우게 하는 그리고 5년 동안의 독수공방의 생활을 그냥 하게 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It's hard to fight goodbye. 근데 우리의 전통이 고스란히 그 전통적인 삶을 모습을 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학관 역시도 이런 한옥으로 해서 풍스럽고 격 있는 문학관을 지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